지난 주말 뭐 했어요? 지난 주말에요. 저는 벼룩시장을 했습니다. 장사했어요? 네, 아, 진짜 제가 벼룩시장 같은 그런 게 너무 좋아해요. 항상 맨날 아니 주변 뭘 팔아, 뭘 친구들한테 팔아, 뭘? 예? 그러니까 제가 안 어디서 입는 물건을 옷들이나 네. 그냥 옷, 그냥 집에 있는 안 쓰는 것들 오. 를 모아서 그거를 버리는 게전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, 마침 그 저희 동네에서 예. 나눔 장터를 한다고 이게 공지가 뜬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해서 같이 친구랑 같이 했는데 그럼 너무 매대를 거기서 마련해 줘요? 그. 네, 아니요, 그건 아니고 돗자리를 그냥 갖고 오라고 아, 해가지고. 돗자리에다 놓고 네. 그러면 몇 시에 나가서 몇 시까지 팔았어요? 오전 11시에 예. 시작해서 2시까지였는데, 제가 그날 공연 게스트가 있었어요. 예. 그래가지고 1시까지만 딱 했어요. 2시간? 네, 2시간 2시간 정도. 해봤어요? 네. 오, 근데 진아 진짜. 씨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? 뭐 아는 아, 분도 네, 아는 계시겠지? 분도 계시는데, 그래도 막그 옷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몇 점이나 팔았어요? 진짜 많이 팔았어요. 한 20점 정도? 아니, 내다 팔을 옷이 그렇게 많아요? 그냥 아니요,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네, 옷이 좀 버릴 게 많았는데, 막한 500원, 1000원, 막 3000원, 2000원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헛스트레스가 확 풀려갖고 부침개도 사 먹었습니다. 부침개를? 네, 거기서 또 팔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권진아 씨랑 같이 부침개도 먹고. 겨울고구마님께서 와 거상이 지나다 이수영님 진아양 마음씨가 너무 예쁘네요. 아이고, 아 이따는 진짜 재밌어요. 500원처럼 팔아서 부침개 부쳐 먹었다. 재미나네요. 네, 너무. 자 다음 곡은 다음 아니 곡은 다음에 다음에 팔 때는 네. 거기다 간피한 노래도 갖다 놓고 네 띵땅띵땅 아, 하면서 그러면 공연처럼 네 진짜 거상이 될것 같아요. 거상이 잘 파는 장사. 아주 큰 장사꾼이 거상이죠. 어마어마 네 장보고 장보고